뭐해? 뿅.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코디도 알려드리지만 브랜드도 운영하고 있는 짱구 대디고요. 지금 진행하는 컨텐츠는 아마 채널에서 이렇게 따로 브랜드 소개하는 거는 거의 처음이지 않나? 완전한 리뷰는 아직 아니긴 한데 그거는 내년에 나오는 의류들로 아마 할것 같긴 해. 아무튼 지금 진행하는 컨텐츠는 ETC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거든? 내가 이거를 유튜브에 노출을 너무 안 하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모자 영상 봤으면 알겠지만 머리 둘레가 되게 크단 말이야. 그래서 웬만한 브랜드의 모자들이 잘안 맞는데 답답하면 네가 뛰던가 뭐좀뭐 그런 결로다가 답답해서 내가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ETC 브랜드의 모자들을 같이 한번 소개를 해주면서 직원분들이랑 같이 코디 얘기도 하는, 이게 또 구독자분들이 그게 제품만 보는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 하러 가면 좋을지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모자랑 같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업로드 맞춰서 같이 할인이랑 구독자분들 투표 이벤트가 있거든. 그래서 그것도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랜드 규모도 좀 어느 정도 있는 편이고, 편집샵을 진짜 크게 하다 보니까 투자 받아서 하는 줄 아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진짜 다제 돈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직원분들과 코디 한 번씩 얘기해 보면서 어떤 식으로 스타일링을 하면 좋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Let me introduce yourself. 안녕하세요. ETC의 팀장 박소연이라고 합니다. Hi. Hi. 저는 일단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상의에다가 비닐을 깊게 써서 스타일링을 한번 해봤고요. 모자 코디를 할때 주고 싶은 팁이 상의 사이즈를 좀 작게 가는 거? 좀더 힙한 느낌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는. 힙하게 입는 사람들 특징들을 보면은 모자 이런 거 쓰고 상의는 그냥 좀 정핏 간 다음에 대신에 바지가 엄청 커. 뭐 이렇게. 이런 실루엣이 좀 트렌디한 실루엣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 또 비니 같은 게 유행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냥 비니 하면 거의 무조건 숏비니였거든? 근데 요즘에는 롱비니로 길쭉 하게 해서 덮는 거랑 아예 뭐 이렇게 안 접어서 쓰는 비니들이 좀 유행을 한다. 컬러는 지금 이게 한 컬러밖에 없어서 겨울 하면은 딱 쓰기 좋은 가장 무난한 컬러라고 나는 생각을 해서 지금 내가 입은 것처럼. 이게 베이지인데 막 그런 회색도 같이 섞여 있는 컬러라 그래서 그런 게 좀 매력 있는.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회색 원사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베이지 멜란지 같은 느낌. 그리고 모자 옆쪽에 보면 디자인 디테일로 이렇게 탭이 볼드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니 자체가 막 좀 심플한 비니잖아. 어떻게 보면 로고로 딱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그런 비니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뭔가 그냥 이런 거 입어 걸쳐도 될 것 같아. 더 예쁘다. 코디가 제약이 없다. 심플한 코디를 확 살려줄 수 있는 비니라 다양하게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니도 내가 다 써보고 제작을 하거든? 머리 큰 사람들은 공감하겠지만 비니가 아무리 늘어난다고 해도 기성으로 작게 나오는 데는 안 맞는단 말이야. 근데 요거는 진짜 대두도 다 같이 쓸 수 있는 비니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 첫 번째 코디는 이렇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코디 한번 보여주시죠. Yeah. 저의 두 번째 코디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식으로 코디 하셨나요? 실전에서 가장 유용한, 제가 지금도 이제 외근을 나가야 되는데 좀 활동적인데 편하게 뭔가를 하고 싶을 때 가장 제가 많이 입는 스타일입니다. 짤막한 상의 봄버 자켓에다가 편하게, 그리고 위에 이렇게 좀 넉넉한 볼캡 써주는 걸로. 여자가 써도 핏이 이쁘긴 하네. 이거 근데 재입고 무늬 있던데 들어와요? 네, 들어오는 거라서 오늘 영상에 나온. 하트. 요 같은 경우는 근데 남자들도 참고하기 좋은 코디라 좀 시크할 수 있는 아이템이란 말이야. 그거를 캐주얼하게 풀어주는 좀 그런 볼캡 코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코디를 되게 잘하는 게 셀린느 러네이나 이런 거 보면은 볼캡 코디 참고할 거 되게 많을걸? 아 근데 그거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건데, 형 어떤 모자는 되게 깊이가 깊은데 어떤 건 조금 얕은 것 같아. 이런 걸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거든? 얕았을 때 그런 감성이랑 깊이가 깊었을 때 이런 감성이 달라서 일부러 깊이를 얕게요. 제작하는 것도 있어요. 지금 두 분 쓰고 계신 모자가 거의 약간 ETC에 되게 잘 나가는 모자들이잖아요. 소연님은 둘 중에 뭘 더 좀 더 애착이 가는 모자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스타일을 좀더 좋아하긴 해요. 모자 쓸때 깔끔하게 잡아줄 수 있는 걸더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 약간 이거는 본딩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제가 쓰면 살짝 커 보여요, 모자가.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약간 머리 둘레 있으신 분들한테 잘 어울리는 디자인? 해나야. 컬러는 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카키 색깔도 있고 브라운 계열? 그치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컬러는 깔끔하고 무난하게 눌러줄 수 있는 블랙.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유나이티드 볼캡 같은 경우는 좀 캐주얼하게 디자인이 들어갔고, 이 실색 보면 알겠지만 완전 그냥 백화이트가 아니라 아이보리로 뜨지 않게 잘 잡아주긴 했거든? 얘는 챙 길이가 좀 짧은 편이에요. 챙이 막 엄청 길게 나오진 않았어. 옆으로 돌려봐, 머리를.
좀 그런데요? 아니 저쪽으로 돌려요. 그럼 마지막으로 투표 어필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연말 보너스 드립니다. 여러분 대표님 채널에 가장 많이 출연했던 게스트가 바로 저입니다. 우리 머리 둘레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 수년간 많은 고민을 걸쳐가면서 대표님과 함께 만든 이 모자들 되게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도 갑자기 뭔가 얘기가 이렇게 되네. 너무 감사하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고 좀 예쁘게 봐주셔서 저에게 한 표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오신 누구신가요? 저는 ETC 팀에서 디자이너 일을 하고 있는 김재민이라고 합니다. 재민 씨 들어오고 나서 디자인한 게 되게 많잖아요. 예쁜 것도 되게 많고 벨트도 그렇고 지금 메고 있습니다. 가방도 그렇고 이게 재민 씨가 디자인한 건데 되게 예뻐요. 리얼레더다 보니까 스티치 디테일부터 해서 모양을 이것도 샘플 되게 많이 보고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 이런 느낌? 이게 생각보다 나일론이 조금 비싸고 좋은 거 써서 그리고 안에 내부에 충전재도 있어가지고 전에 한번 그 핫바 형 만났었단 말이야. 근데 그 형 막 다 맨날 명품 입고 그러더만 저거 가방 어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 쑥스럽게 내 거야 형, 내 브랜드야. 내년에 의류들도 지금 다 나오고 있거든. 근데 예쁜 게 진짜 많아. 이거는 기대해도 돼. 오늘 코디는 뭐죠? 전체적으로 그냥 베이지 톤에 따뜻한 겨울 느낌을 내면서 위에 뭐죠? 저희 거 포인트로 착용한 제품입니다. 좀 튀는 듯 하면서도 뜨지 않고 잘 어우러지게끔 착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볼캡도 좀 살짝 빈티지한 데서 레퍼런스 얻어서 원단 같은 것도 일부러 살짝 조금 워시드 된 느낌의 원단 쓰긴 했어. 그리고 이게 특이한 게 앞에 챙에 또 자수가 있어서 아 이거 또 귀여운 포인트 같네. 라벨이 쿠션 재질로 해서 좀 충전재를 넣어서 특이한 소재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포인트가 많은 모자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뭔가 조금 오묘한 색감이 이지한 룩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볼캡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베이지 톤으로 자수가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매치했을 때도 뜨는 거 없이 이렇게 잘 입을 수 있지 않나. 뭔가 요즘 이런 바시티 많이 입잖아? 그래서 이렇게 바시티랑 같이 매치해도 튀지 않고 은은하게 딱 매치할 수 있는 컬러감이라 그것도 딱 좋은 것 같아. 자연스러운 레이어드, 뭐 셔츠 자켓이랑 티셔츠 레이어드랑 캐주얼한 느낌도 잘 나고 팬츠 이런 베이지 톤에 딱 톤 잡아주는 느낌이어서 난 이런 것도 좋거든. 두 번째 코디는 어떤 코디인가요? 일단은 저희 ETC의 스테디셀러 하디본버에 좀 블랙이 많이 잘 나가고 있는데 버건디도 한번 소개를 제대로 시켜드리고 싶어서 한번 입고 나왔습니다. 이거 내 인스타 착샷도 있는데 이거 이뻐요. 버건디 컬러도 매력 있어 이거. 전체적으로 패딩 재질인데도 묵직한 느낌보다 좀 가벼운 느낌도 있고 해서 바지랑 이거 지금 입고 간 것도 저희 제품인데 턱을 약간 비틀로 잡았거든요. 이렇게 사이드에도 턱 잡혀 있어서 자연스러운 주름이 오히려 지는 게 좀 더 이뻐서 그 실루엣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뒤에 포켓도 이쁜데 이거 빅백 포켓. 그리고 이 모자는 저희 ETC 비니 지금도 잘 나가고 있는데 일반적인 비니랑 다르게 살짝 말리는 느낌도 있고 그 디테일상 요 이 로고도 잘 어울리는 듯 해서 아마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원사이즈거든? 내 머리통 큰 거 알잖아. 62호인데도 내 머리에도 맞게 하고 머리 작은 사람이 썼을 때도 예쁜 핏 찾으려고 이것도 샘플 되게 많이 봤던 제품이고 저 ETC 뉴 로고? 밀고 있는 로고거든? 저걸 좀 이렇게 힙하게 좀 볼드하게 넣어서 좀 요즘 트렌디하게 쓰기 좋은 좀 힙한 비니? 이건 또 비오님이 또 썼던 모자이지 않나. 내년에 근데 더 예뻐서 내가 봤을 때 내년에 많이 연락 주세요. 근데 이게 비니로만 좀 확 힙해지는 비니거든? 그래서 스타일링을 할 때 그냥 무난하게 좀 오버사이즈 후디나 막 이렇게 루즈하게 입고서 비니로 딱 코디 살려주는 그런 무드도 좋을 것 같으니까 그것도 같이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룩에 좀 관심이 많이 있어주시면 좋겠고 또 연말 포상금이 또 따라온다고 하니까 또 제가 갑자기 욕심이 살짝 생기면서 그럼 또 자주 출연하면서 뵙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상금을 받으면 어떻게 사회 환원하실 거죠? 더 좋은 디자인으로? 부모님께 좀 맛있는 거를 사드리면서 좀 효도 어필을 좀 해보겠습니다. 효도 어필.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ETC AMD를 담당하고 있는 박웅희입니다. 오늘은 그럼 코디는 어떻게 했는지 데일리하게 입는 평소 이제 니트 집업이나 해서 셀비지로 편안하게 캐주얼한 느낌? 네, 캐주얼한 느낌으로 입었고 모자를 약간 포인트로 줬는데 부쿨 소재?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거든요. 포인트로 주기 딱 좋은 모자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깊이가 낮을 때의 맛이랑 높을 때의 맛이 다른데 폴로 모자도 보면은 깊이가 좀 얕거든? 그런 쪽
기본적으로 캐주얼하게 쓰라고 만든 모자라 요거는 조금 얕게 제작하긴 했어. 90의 의미는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태어나신 연도입니다. 옷에 보면 곳곳에 90이 있는데 짱구대디의 탄신 연도사 룩북이라던가 여태까지 브랜드 판매됐던 걸 보면 알겠지만 아이덴티티를 내가 딱 90년생이잖아? 그때 자라면서 겪었던 이런 유스 컬처들 공사형이 되게 조합된 게 많은데 그런 쪽에서 같이 좀 90년대에서 영감을 많이 받아서 진행하는 브랜드라고 보면 되죠. 안경 써도 귀여울 것 같은데? 원래 보통 안경 안 쓰나? 한번 트라이. 안경 쓰는 거 귀여운데? 안경이랑 모자랑도 스타일링 되게 많이 해서 캐주얼한 쪽으로 이렇게 스타일링 풀 때는 안경 활용하면 되게 좋지. 그러면은 다음 코디 볼까요? 렛츠 get it. 어떻게 코디 하셨죠? 두 번째 코디는 이제 떡볶이 코트에다가 이제 화이트 크림진을 매치했는데 다운되는 컬러의 볼캡으로 같이 매치를 했습니다. 올라? 점프할 수 있을까? 올라? 어휴. ETC 모자들이 좀 솔직히 좋은 게 힙한 디자인도 있는데 이렇게 캐주얼한 룩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 이런 데에도 되게 매치하기 좋은 디자인이 많이 있긴 하거든? 지금 근데 그린 써도 이쁘긴 하겠다. 아, 이건 좀 컬러가 확 포인트가 되긴 한다. 아까 그 네이비가 조금 은은하게 묻혀가는 느낌이었고 얘는 좀 컬러 포인트 주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좋을 것 같은 느낌. 웅이는 그 머리 둘레가 몇이야? 58호였습니다. 내가 진짜 크구나. 내 머리 사이즈에 맞게 만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네. 사이즈 나가는 거는 M, L 뭐가 더 많이 나가? 라지가 훨씬 많이 나가고 있어요. 왜 큰 사이즈가 더 많이 나갈까? 큰 사이즈를 구매하시는 고객님 중에서 머리가 그렇게 크지 않으신 분도 있을 텐데 모자를 좀 크게 사신 다음에 오버사이징을 하셔서 이제 좀 더 깊숙이 쓰면 이제 머리가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구매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런 말 하긴 하더라. 이게 뭔가 소두 볼캡? 다른 업체에서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지금 입고 있는 바지는 굉장히 디자인이 돋보이는데 어떤 바지죠? 브랜드는 ETC 브랜드의 이제 원래 잘 나가는 다이아 팬츠의 이제 와이드 버전인 이건 좀 크림진인데 살짝 초록기가 돌아서 이렇게 올리브 컬러랑 매치도 되게 좋고 다이아 패치 데님이 워싱이 들어가다 보니까 포인트가 많이 돼서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워싱이 안 된 좀 생지 버전으로 나온 와이드 다이아 패치 데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모자 관련해서 좀 들어오는 CS는 뭐 없나? 베이프고지였나? 리오더를 빨리 해달라고. 좀 나름 합리적인 가격대로 돼 있긴 해서 ETC 볼캡들이 컬러 볼캡 도전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이것도 다 진짜 좀 샘플도 많이 보고 그러면서 드랍되는 것도 많은데 그 중에서 진짜 요거는 예쁘다고 하는 컬러만 거의 내는 거라 컬러는 어느 정도는 믿고 사도 되지 않을까. 내년에는 좀 더 힙하고 멋있는 디자인들도 많이 나오고 캐주얼하고 귀여운 디자인도 많이 나오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호 3번 ETC AMD 담당하고 있는 박웅이라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1등을 한다면 남은 2022년도 한 해 모두 행복하게 잘 되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